나가 있어. 우리 같은 집 처가에서 설거지하는 모습 본 뒤로 자네 주방에까지 못 시키겠어. 어머머머, 아주버님 처가 사이 하시더니 그런 것도 하셨어요? 어머, 이제야 좀 철이 드셔가지고 나... 우리 할머니 하시면 기절하시겠네. 어? 아니 누가 기절을 해? 우리 장손 기절하게 배고프다는데 아직 멀었냐? 다 됐어요. 어머니 나가 계세요. 언냐 그래. 엄마! 지금 여기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니까 그만하고 나와요. 아, 그래요? 누가 보면 사시 학교 일에도 한 줄 알겠네. 아이, 이것도 그거랑 비슷한 거 아니야? 아니에요. 그것보다 훨씬 합격률이 높은 형 같은 사람이 떨어지면 이상한 시험이에요. 아이, 그래도 떨어진 사람도 있을 텐데 붙었으니 얼마나 다행이에요. 어. 그럼 이제부터 기변호사님이라고 불러야겠네. 아유,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 줄여서 기변, 기변 그렇게 하던데. 기변? 에이, 그래도 기변호사님이 헐났다. 기변호사님, 윤서방이 자꾸 나 몰래 세탁소 아저씨하고 슈퍼 아줌마한테 외상 주는데 그거 빨리 받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그 내용 증명이라도 보내야 되나? 아니면 손해배상 청구? 아, 그런 걸 그냥 물어보면 어떻게 해. 변호사한테 상담받는 건 다 돈인데. 어머머, 그럼 우리 아주버님 이제 입만 열면 돈이 쏟아지는 거네. 어, 우리 형님 너무 좋으시겠다. 아니야, 아직 그런 거. 그래요, 시험 붙었으니까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그래, 이제 시험도 합격했으니까 다 잘 풀리겠지. 예. 자, 우리 축하 건배부터 해야죠. 이거 누가 산 거야? 아, 딱이나 해야죠. 아, 그게 그 삼페인인가 뭔가 나도 오늘 마셔야겠다. 아무튼 그러려면 물을 버려야지. 나도! 이거 비싼 것 같은데? 자, 아버지가 한 잔씩 따라주실래요? 어, 어, 그래.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이 운찬이하고 사부인은 네 어머니 왜 아직 안 오시는 거야? 그게 저도 잘 전화해볼까요? 됐어, 오시겠지. 운찬한테나 전화해보든지. 놔두세요. 어른이 알아서 올까. 안 그래도 머리 복잡하네. 하긴 그럼 터무니없는 일을 당하고. 아, 터무니없다니요? 도련님한테 무슨 일 생겼어요? 아니야. 아닌 게 아닌데. 엄마도 본부장한테 뭔 소리 들은 거야? 나한테 본부장에 대해 묻더니. 그게... 그래. 그 본부장인가 뭔가가 우리 운찬이랑 무궁화를 떼어놓겠다고 헛소리를 다 하더라. 뭔 헛소리? 엄마한테 또 뭔 헛소리 내는데? 우리 운찬이가 네 아버지 자식이 아니라 나 대표 자식이란다. 네? 뭐요? 아, 여보? 어때 헛소리인데? 저에서 한서준 본부장님이요? 그 사람 진짜 제정신 아니네요. 맞아, 우리도 당했잖아. 어떻게? 기분 좋은 날 분위기 깨지니까 그 얘기는 다음에 하기로 하고. 그 본부장이란 작자 그런 헛소리 하고도 남을 인간이에요. 아주 상종 못할 인간이라니까요. 나한테도 궁화양하고 운찬이 헤어지게 해주면 좋은 가게짜리 내준다고 운찬이를 나쁜 놈을 만들라잖아요. 뭐야? 복찬이는 그런 일이 있었으면 진작 말을 해야지. 말한 뭐해. 기분만 더럽지. 아니 그 본부장이니까 정신감정부터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아무리 여자한테 미쳐도 할 짓 있고 못할 짓 있는 건데 아니 어떻게 그런... 전혀 그런 사람 같이 안 보이던데. 좀 그렇게 핸섬하게 생겨가지고. 핸섬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완전 정신병자구만. 어? 아니 정신병자라니 누가. 아니에요. 아, 저 할머니 운찬이한테 연락해본다고 그러더니 얘 왜 안 오는 거야? 다녀왔습니다. 어, 왔네. 어서 오세요. 네, 어머니. 주식은 그 정도 사모았으면 됐고 프로젝트 거는... 아이고, 오랜만입니다, 한 번. 제가 다시 전화 드릴게요. 연락도 없이 어떻게... 내 연락을 이젠 달가워하지 않는 것 같은데 이렇게 날 푸대져가는 건 내가 나 대표 쪽에서도 상관없다는 뜻인가? 그거야 조 대표님 마음이시죠. 그 말은 내가 어떻게 하든 상관없다는 것 같던데 그럼 많이